신나게 해상가옥 둘째 날 아침을 맞이한 호모르덴스 백만족.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바다의 변동으로 바자우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쉬움도 잠시. 준 브라더스의 허락과 백만족장의 가오리 사냥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생존 스팟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이자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보르네오의 열대 정글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백만족을 기다리는 별에서 온 아이돌 샤이니의 리더 온유. 온유와 함께하는 보르네오 오랑우탄 숲 생존기. 완벽하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진짜 맛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냄비는. 아, 우와, 대박. 오늘 예션 끝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아 그래? 좋아 있어? 이제 코코넛 분 형이 될까요? 아. 어 되게 맞는 거. 이정환. 네 형 그걸 졸여야 돼요 완전. 같이 이렇게 졸이는 거지. 네 네. 자 넣어주세요. 나중에 쇼리맨 그게 많지 않을 거야. 이거 여기 남아있는 것도 맛있다. 아 그렇습니다. 나중에 쇼리맨 그게 많지 않을 거야. 한국말로 하니까 진짜 웃기다. 망고야 망고야. 이게 그렇다. 코코넛 이게 다 안 들어가. 뭘 넣어야 되나? 근데 뭘 넣어야 되나?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빼.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빼.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빼. 누가 많이 넣지 형이? 누가 많이 넣지 형이? 누가 많이 넣지 형이? 누가 많이 넣지 형이? 애들이. 난 아니야. 아 애들이. 애들이. 난 아니야. 아 애들이. 나 시키기만 했어. 나 아니야. 내가 안 넣었잖아. 초반에만 넣었어 나는. 형이 계속 그런 거잖아 형이. 아니 그냥. 형이 스탑 안 시켰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으로. 저희가 뭘 알겠어요. 분위기 이상해진 거. 분위기 이상해지면. 아침에 아침. 아, 네. 만약에 좀 모델 같은 물을 좀 넣어주세요. 물을 어차피 넣어주세요. 우리는 맞아, 더 맞아, 춥기 맞아. 전에 들어갔다 올까? 아, 그게 나을 것 같아. 님, 잘 오겠습니다, 형님. 풀스 감자 아까 살짝 먹었거든. 첫 맛은 고구마인데 끝 맛은 감자. 어, 먹을래? 고구마네. 고구마. 아 이게 점점 끓일수록 단맛이 올라오는구나. 맛있다. 맛있는데? 와 이건 좀 짜증나. 그죠? 씹으면서 너무 많아. 죽장님 예전부터 죽장님이 꼭 해보고 싶다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뭐야? 그 큰 참치를 한 마리. 오. 그 큰 참치를 한 마리. 오. 네네. 참치 가져와. 앞에 배들 네 배 남겼다. 참치 가져와요? 주신대요?
누가 줘요? 우와. 아, 지금 죽여. 정말. 지금 먹어요? 그게 아니고 아자우족이 참치 자비를 또 전통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 그 부족한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자,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저희 경만족 전체가 바다의 집시 아자우족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걸로 그래서 한 팀은 참치잡이, 한 팀은 아자우족을 직접 만나러. 야, 비 많이 오다. 들어와. 애쓰다, 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네. 오, 갑자기 왜 이래? 안에 걸쳐 있어요, 형님? 하려다가 와, 바람이. 그것도 있고 이거 봐서 부셔도 돼.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 스태프들도 서둘러 철수. 그렇게 해상가옥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치는 바누아투 때부터 꼭 한번 잡고 싶었어요. 그 손 맛이 어떤 느낌일까? 저 큰 정말 사람만한 참치를 땡겼을 때 어떤 느낌일까? 참치라 모든 낚시의 끝이 아닌가? 낚시하는 사람들의 끝이 손으로 잡는 낚시, 참치? 제가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낚시를 해본 사람들 꿈이 참치 잡아보는 거잖아요. 나 진짜 참치 한 번만 잡아보자. 해상가옥 최후의 미션 참치잡이. 오늘은 바자오식 전통 참치잡이에 도전합니다. 데일리지에서 시도했던 현대적 트롤링 낚시법과는 전혀 다른 바자오식 참치잡이. 바자오족은 참치대 이동길목에 전통배를 정박시켜두고 오징어 먹물을 미끼로 삼아 참치를 잡는데요. 맨손으로 거대 참치를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참치와의 맨손 힘대결. 최근 대형 참치 어선의 무분별한 참치 어획으로 참치떼를 비롯 희귀 보호 어종까지 남획되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요. 바자우족은 전통 맨손 낚시법으로 자연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해 착한 참치잡이의 대표주자라 할 만합니다. 병만족도 오늘 바자우식 착한 참치잡이에 동참합니다. 저희가 포인트 같은데요? 다른 거는 한 개씩밖에 없는데 저기는 세 대 있는 것 같아요. 세 대 있다, 세 대. 세수에 다 박스 띵어. 저쪽이 지금 투나 잡았다네요. 황금? 이게 작은 거를. 와, 저 조심하세요, 형. 이게 나무. 와, 그래도 작은 작은 게 이 정도면은 이게 3kg, 4kg짜리라니까 7, 80kg짜리 나만한 게 있다는 거네. 나보다 더 나가네. 잡았어,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예쁜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는 뭐 이렇게 했다가 뭐 그냥 이렇게 막고 놓고 뭐 이렇게. 아니 이분들은 평소에 나 한 번 나오면 어떻게 잡아요? 한 마리 잡아? 이제 몇 마리? 사실이야? 정말이요? 제발. 뻥! 야, 이거 한 마리까지 잡았다. 왜 한 마리나 잡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편 바자우 마을을 향해 떠난 준브라더스와 태규, 현이. 야, 이제 뭐 멀다 온 거 아닙니다. 와, 진짜 에메랄드가 에메랄드 진짜 에메랄드. 정글의 법칙 와서 이런 바다 보고 싶었던. 여기도 색깔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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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래 비비.